553페이지죠. 예, 임대차의 기간의 연장이다. 그래서 임대차의 갱신인데요. 임대차의 갱신은 합의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전 시간에 이제 바로 한 거예요. 합의에 의해서 갱신이다라고 하는 건 임대차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임대차 존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이다. 그러면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해서 기간을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합의에 의한 갱신도 존속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 이거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아갖고 지워줘야 됩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 최장 10년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합의가 없으면 묵시의 갱신이 가능한 겁니다. 묵시의 갱신 여기까지 했죠.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임차인을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갑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때는 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도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앞에서 봤던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모두 다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니까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이거는 부동산의 경우 그렇고 동산의 경우에는 쌍방이 모두 다 며칠이다, 5일이다라고 해서 601은 5다 뭐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임대차가 종료된다. 자라고 하는 거고 단기 임대차 이거는 처분권 없는 자의 임대차다라고 해서요. 처분권 없는 자 우리 118조에 정한 민법제 118조에 정한 대리인 있죠. 권한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이용 계량 행위만 할수 있고 처분 행위는 할수 없었던 그 대리인 있죠. 예, 그 사람이 임대차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토지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토지 임대차인데 이거하고 같이 합의에 의한 갱신할 때 이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됩니다. 여기에는 282조와 그다음에 묵시의 갱신 요거 또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있었죠? 요거.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282조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하고 임대차에만 있는 규정 두 가지입니다. 지상권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상권이 존속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한다. 여기는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대차가 토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소멸할 상황이 됐는데 지상에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겁니다.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이 만료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니까 이때 을이 지상 건물 좀더 쓰겠다라고 해서 임대차에 갱신을 요구합니다. 임대차 갱신에 대해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 버립니다. 예, 갱신을 거절했다. 만약에 갱신에 관해서 합의가 있었다. 그럼 임대차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땅 다시 쓰면 되는 건데 만약에 거절이 있었다. 그럼 그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물을 사달라고 매수 청구하고 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다 보니까 매매 효력이 그냥 바로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한다. 이건 뭐였습니까? 이거는 우리 지상권 282조에 있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돼야 되겠죠. 282조, 283조, 그렇죠? 예.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준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정 갱신이었다. 예,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또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걸로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있죠. 묵시의 갱신으로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묵시의 갱신이 돼도 처음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잖아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된다. 그러니까 이 토지 임대차가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인데 임대인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라고 해지를 통고했답니다. 그럼 해지 통고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종료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판례가 얘기하기를 임대차 해지 통고가 있었으면 해지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그냥 끝나는 거고 이때는 갱신 청구해도 거절까지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거절까지 한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6월이 경과되면 바로 다시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매매계약 성립과 똑같은 효력, 즉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553페이지에 보니까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등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됐는데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에 임차인은 갱신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매수청구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예. 그러나 이 토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수 없다.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은요. 그리고 이 규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뭐죠? 모텔이나 여관 같은 데 가서 잠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시에 갱신이 된 경우에도 그런데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 후에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또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때는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게 되면 6월 또는 1월이 경과되면 임대차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또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도 있죠. 예, 그러나 해지의 효력은 6월 또는 1월이 경과한 경우에 생긴다. 그리고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묵시의 갱신에 의해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전시간에 끝날 때 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 해지하게 돼서 6개월이 경과되면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잖아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 있죠.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개예요. 우리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하나 준용할 수도 있고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해지가 됐을 때도 하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의 효력입니다. 임대차의 효력은 임대인의 권리 의무가 생기고 임차인도 권리 의무가 생긴다. 그럼 임대인은 어떤 권리가 있느냐?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리고 목적물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은 그 존속 기간 중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 의무를 진다. 그다음에 그러나 임대인이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 의무 이게 이제 보존 행위 등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아, 즉 임대차 목적물이 지붕이 거의 날 것 같고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일 때 지붕이 거의 날 것 같고 이거 빨리 수리 안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이 이거 지붕 수리해야 되겠죠. 지붕 수리해야 되는데 지붕 수리하는 동안 사용 수익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얘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용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이 수리 기간이 너무 길어요. 한 일주일 정도면 얘가 받아들이겠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하는 경우에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답번으로 가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목적물을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 것이다. 그럼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근데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용 수익하면서 문고리 살짝 고장났다든지 시건장치 조금 고장났다. 뭐 시건장치는 대문 같은 거 말고요. 각 방마다 시건장치가 조금 고장이 났다든지 뭐 어떻게 뭐가 좀 마모가 됐다. 아니면 형광등 같은 게 좀 고장이 났다. 이런 건 당연히 임차인이 예, 수리해야 되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고 큰 수선 정도 같으면 이거는 임대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선 의무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임대차 하면서 웬만한 건 좀 고치면서 사시오라고 얘기했답니다. 웬만한 건 지비가 좀 고치시오라고 부인들끼리 얘기했대요. 그럼 웬만한 건 이분이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 그대로 웬만한 수선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선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약정을 했어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555페이지에 위에서 둘,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이죠. 예. 다섯 번째,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해서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특약에 의해서 두 줄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한 특약에 의해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의 파손 정도 소규모 수선에 의하고 따라서 대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반대 특약이 있었어도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물을 수선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 자, 그리고 담보 책임, 임대차는 유상 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임차인의 권리 의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의무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권이 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임차인의 권리 4개 이렇게 적어드렸죠. 그 임차권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사용 수익권이 있죠. 예. 또 오른쪽에 임차권의 대항력입니다. 오른쪽 부동산 임차권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그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 원래 임대차 존속 중에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은 임차인이 해도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 수선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임차인이 먼저 수리했다라고 하면 그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걸 임차인이 부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인데 임차인은 임차물에 들인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 필요비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지출되는 수리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지출되는 수리비는 원래 임대인이 해줘야 될 걸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해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 점유권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유익비를 지출할 때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고 해서 포기 특약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척 기간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한다. 또 임차인은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서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비용 지출한 그 기간이 적법한 점유 중에 지출한 비용으로 유치권 주장하는 거예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지출한 비용으로는 또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우리 앞에서 봤는데, 아, 이게 282조가 아니고 283조입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283조. 여기도 283조죠. 283조에 의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상권에 있는 내용이고 임대차에만 특유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식목, 채움, 목축을 목적으로 한 또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한 때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그 지상물은 거지 발사기 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무조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뭐 임대인에게 효용가치가 있던 물건이든 임대인에게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매수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바로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죠.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도 자 건물의 임대차에서 주로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속 중에 갖다 붙인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붙인 건 임차인이 갖다 붙였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붙인 물건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 붙인 물건에 독립성이 있는 경우와 붙인 물건에 독립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이 물건에 독립성이 없으면 이거는 부함물이라고 불러요. 이 물건에 독립성이 있으면 이건 부속물이죠. 부함물하고 부속물의 차이는 갖다 붙인 건 을이 갖다 붙였어요. 그래도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니까 이거는 을이 소유하고 있는 을 소유의 물건인 거예요. 요거는 부함물은 독립성이 없으니까 이 물건의 일부가 됐으니까 붙인 건 갑이 붙였어도 갑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속물은 을 소유물이니까 부속물에 대해서는 갑한테 야 네가 사라 라고 해서 부속물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부함물은 네가 사라가 아니죠. 원래 내 거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함물은 너는 노력도 들리지 않고 내가 노력에 의해서 갖다 붙인 물건이니까 이거는 뭐 해라? 유익비로 유익비 상환해라 라고 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비와 부속물 매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인데 유익비 상환 청구는 앞에서 봤듯이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 회복자인 임대인 선택에 따라서 상환 청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여기서 이 부속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했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었답니다. 이 부속물이.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다든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이거에 한해서 얘한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매수 청구권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인데 이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하게 되는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이 부속물이 이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갖다 붙인 물건이어야 돼요. 임차인이 자기 특수 영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갖다 붙인 물건은 또 매수 청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요. 일단은 임대차가 기간이 종료해야 되고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거나 얻어서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어야 된다. 그리고 구성 부분이 아니라 건물과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된다. 행사 시기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고 종료 원인은 따지지 않습니다. 기간의 만료 해지 등 관계없다. 자, 그렇게 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고요.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문제가 뒤에 있는 문제, 뭐, 그냥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1페이지에 임차인의 의무인데, 임차인의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예요. 차임 지급 의무고요. 차임의 증감 청구권, 이 차임의 증감 청구권도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하겠죠. 임대인은 증액 청구할 테고요. 그래서 경제 사정 등이 변동이 됐대요. 아니면 임차 목적물 일부가 또는 멸실되거나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다. 그럼 차임 감액해야 되죠. 물론 임차인 과실 없이 목적물 일부가 멸실되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다. 이때는 둘로 나눠야 되겠죠. 임대차 목적을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둘로 나눠서 임대차 목적을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으면 어떡하고요. 차임 감액으로 끝내지만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그때는 임대차 계약 해지해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차임 증감 청구권을 봤고요. 그다지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그거는요.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 담보 물권이다. 이게 부동산 임대인도 법정 담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거 토지 임대차와 건물의 임대차로 이렇게 둘러 나눌게요. 예, 토지 임대차, 부동산의 임대차, 건물의 임대차. 그래서 그건 부동산의 임대차입니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일단은 토지 임대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토지, 여기서 여기는 토지하고 건물로. 그래서 임대인 갑이고 임차인 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자, 임차인이 지상에 건물을 지어서,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차임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차임이잖아요. 차임을 안 주고 있다는 거죠. 차임을 2년 이상 안 주고 있대요. 차임을 안 내고 있으면 임대인이 이 최종 2년분의 차임이에요. 2년분, 요거. 2년 이상인 경우에 3년, 4년이 돼도 2년분의 차임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에 압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압류가 있었으면 이 압류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차임 중에서 최종 2년분이에요. 그럼 2년분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몇 년분만요? 2년분만. 그것도 차임만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물은 그럼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토지임대차에서는 지상에 있는 뭐를 압류했어요? 건물을 압류했잖아요. 건물을 압류했으니까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법정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 같은 경우는요. 건물 임대차, 갑이 을에게 건물을 임대차했어요. 그리고 임대차했는데 얘가 여한테 임대차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대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 채무는 차임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채무가 될 수도 있죠. 여기는 차임만 해당하지만 여기는 모든 채무예요. 그리고 여기는 차임도 2년분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2년분이 아닌 기타 모든 금액이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건물을 임대했으니까 갖다 붙인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갖다 붙인 물건들이 아마 동산일 겁니다. 만약에 여기 붙어서 일부가 됐다 그러면 이건 압류할 대상이 아니고 동산이에요. 동산. 떼서 가져갈 수 있는 동산. 이 동산을 압류해버렸다는 겁니다. 동산을 압류했으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걸까요? 질권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걸 법정질권이다. 그럼 이 압류에 의해서 이거 경매를 통해서 이 채무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법정저당권, 법정질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건물이고요. 토지에 또 하나가 있죠. 토지가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을이 지상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타 동산들을 기타 토지의 과실이나 기타 동산을 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을이 가지고 있는데 임대차와 관련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이 채무는 차임도 포함이 되고 기타도 포함이 된다. 이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때 그래서 갑이 그 이걸 받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과실 기타 동산을 압류해버렸답니다. 압류했으면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저당권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질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권 행사를 통해서 이거 매각을 통해서 이거 우선 변제 받겠다 그런 얘기겠죠. 네, 이게 임차지상의 법정 저당권하고 또 네, 법정 질권이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 부속 또는 그 사용 편익에 제공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 및 토지의 과실을 압류했을 때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 경과 후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에 의하여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는 임대인은 그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한다. 건물 기타 공작물, 둘 다 이제 토지였잖아요. 토지는 과실이나 동산을 압류하면 법정질권, 그 다음에 부동 지상에 있는 건물을 압류하면 법정 저당권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임대차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관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죠. 여기 동산입니다. 동산을 압류한 때는 예,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뭐 그런 정도고 임차물 보관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무단 양도 및 무단 전대가 금지가 되고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여기에 공동임차인의 연대 의무인데 수인이 공동하여 임대차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은 연대에서 그 의무를 진다. 연대에서 의무를 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인의 임대인이 있을 때, 수인의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은 차임지급이나 또는 목적물 반환에 있어서 연대에서 채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거고요.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가 나옵니다. 임차권을 양도한다 또는 임차물을 전대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의미가 다르죠.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는 자, 갑이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요거부터 이제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임대인이라고 하죠. 임대인이라고 하고 여기를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임차권도 이거 채권으로 재산권이거든요.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요 둘 사이의 양도 계약으로 보면 요 둘 사이에서는 얘는 임차권의 양도인이 되고 얘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임차물의 전대다라고 하니까 저건 임차권을 양도했다고 하고 이건 임차물을 전대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똑같이 임대인이고 여기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대인이고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건 저기라고 했잖아요. 임차물을 얘한테 다시 임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물을 전대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차이는 자 여기 임차물을 전대하게 되면 얘는 전대인이 되는 거고 여기는 전차인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임차권 양도하거나 하면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고 얘가 이제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럼 사용수익은 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차물이 전대가 됐다라고 하면 임차인도 그에 속해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지만 얘도 사용수익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임차인으로서 사용수익하는 겁니다. 얘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일부만 전대차할 수도 있고 전부 전대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기는 임차인의 지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행위는 임차인이 혼자서 자유롭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수도 있고 동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임차권 양도 계약은 을하고 병이 당사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유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유효예요. 여기 임차물 전대도 마찬가지예요. 임차물 전대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그래요. 을하고 병, 즉 전대인과 전차인이기 때문에 이 임차물 전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 전대 계약은 일단은 유효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 을과 전차인 병 사이의 계약이에요. 유효인데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효인데 전대차가 동의가 없었다. 요거에 대해서 동의가 없었다. 그럼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도 동의가 없었다. 지네끼리는 유효지만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법리 먼저 정의를 합니다. 또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동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한번 나눠보면요.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동의가 없는 경우는 두 개가 효과가 똑같습니다. 근데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것만 보는데 임차권 양도나 임차물 전대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을 때 임대인의 동의가 없을 때 자 이때 임대인의 동의가 없을 때 이때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동의가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임차권 양도든 임차물 전대든 효과가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 가지고 똑같이 볼게요. 자 양도 내지는 임대물을 어떻게 돼요? 전대했다. 전대했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 이건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보겠다. 그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무단 전대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걸 무단 양도, 무단 전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단 양도, 무단 전대해서 이 사람 병이 뭐 임차권의 양수인 또는 전차인이겠죠. 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 점유는 임대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건 뭡니까? 무단 불법 점유예요. 무단 불법 점유입니다. 이때 무단 불법 점유니까 임대인이 봤을 때 이 임대차 계약을 이 계약은 을하고 병이 한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갑하고 을이 한 거죠. 그래서 임대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참고 해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중간에 해지했잖아요. 그럼 해지하고 나면 요 기간 동안 차임을 못 받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차임에 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해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날까지 을로부터 차입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 못 받은 차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기다리면서 차임을 계속 받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임차권 양도든 임차물 전대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임차권 양도와 임차물 전대인데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여기서 임차권 양도는 임차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계약이다. 전대는 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이 돼서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원칙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원칙으로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금하고 있다. 다만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하게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이거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쌍방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임차권의 양도입니다. 임차권 양도의 요건인데 임차권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 계약만으로 성립하게 된다. 그렇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성립하는 거고 이건 그냥 유효입니다.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인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했대요. 이때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임차권 양도 계약은 그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은 담보 책임을 진다. 만약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양수인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이 언제든지 나가, 그럼 나가야 되죠.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차인이 동의를 못 받아주면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때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요. 자,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동의가 없으면요. 그래서 목적물에 대한 점유 사용은 불법 점유가 된다. 따라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관계가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해지가 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그랬습니다. 자, 임차인의 무단 양도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고 있고 임차인은 목적물에 보전 의무를 진다.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게 되면은 그때는 얘는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죠. 임차인이 아니고 그다음에 얘가 양수인이 임차인이 돼서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전대차도 똑같습니다. 전대차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대인의 동의 없는 경우로 나눠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완전히 똑같아요. 자,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 그래서 전대차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를 전차인에 대해서 부담한다. 그래서 임대인 전대인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임차인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양쪽 가로 1번에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과 전차인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임대인이 아니고 전차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다라고 하는 건 이거 지금 두 사람 관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단 불법 점유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차인은 그가 취득한 임차권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된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지만 존속하는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전대로 인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속해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럼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률관계는 조금 특이한 법률관계가 이제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 전대차 계약도 유효고 임대차 계약도 유효란 얘기잖아요. 여기서 볼까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전대차 계약도 유효고 임대차 계약도 유효란 얘기죠. 그럼 전대차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수익 제공해 줄 의무는 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수익과 관련된 모든 권리, 청구권은 여기다가 다 행사하는 겁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데 의무는 이쪽으로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의무는요. 그래서 혹시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줘야 될 차임은 누구에게 직접 줘버릴 수도 있어요? 임대인에게 직접 줘버릴 수도 있고 임대차가 끝나면
전차인은 목적물 반환도 임대인에게 직접 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관계는 전대차 계약에 의해서 저희 결정이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관계 여기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관계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가 동의가 했으니까요. 그래서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 이 둘 사이 관계가 좀 특이한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전차인의 용익권 등이 임대차 관계에서 적법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했죠. 근데 여기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전차인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했으니까 전차인의 권리가 확정이 되고요.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해지 통고인데 임대인이 전대차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면 이 임대차를 해지 통고할 때는 전차인에게도 통지해 줘야 돼요. 똑같이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에 의해서 6개월 있다가 소멸하는데 여기만 해지 통고하고 여기다가 해지 통고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해지 통고하고 6개월 있다가 다시 여기다가 해지 통고했으면 전차인의 임대차는 예, 전대차는 6개월 후에 소멸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시에 해지 통고했다. 그럼 이게 소멸하면서 같이 동시에 소멸하겠지만 임대차에 해지 통고를 했습니다. 해지 통고하고 6개월 있다가 임대차가 소멸했는데 까먹고 전차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았다. 그럼 전대차는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다시 통고하게 되면 다시 6개월이 있다가 전대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차인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과 권리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